저는 이 시간 오늘 세상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요즘 성도들은 진지하게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하기야 세상 종말이 가까웠다는 말을 반기는 사람이 없죠.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이야기를 해왔지만 아직도 예수님은 오시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제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 좀 면역성이 생겨가지고 들어도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교회 가면 종말론에 관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듣기가 좀 어렵습니다. 사람들에게 별로 인기가 없으니까 자연히 안 하게 되나 봐요. 대단히 이것은 위험한 침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세상의 종말이라든지 예수님의 재림, 이건 항상 붙어 다니잖아요. 이 두 가지를 놓고 침묵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존하면 66권 성경 가운데서 30분의 1이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된 말씀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30분의 1이 세상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하고 관계가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는 초림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에 비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말씀은 8배나 더 많다고 하는 연구 결과를 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만큼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리고 그 직전에 있는 세상 종말에 대해서 쉬지 않고 말씀하시고 쉬지 않고 우리를 깨우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하여 마지막 이제 제자들과의 시간을 가졌을 때 그가 집중적으로 제자들을 앞에 놓고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말씀하시고 예언하시고 경고하신 내용이 뭡니까? 세상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경고하고 또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교회가 어떻게 이 문제를 놓고 침묵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들어도 그냥 그만, 안 들어도 그만, 듣기 싫으니까 가급적이면 피하자 하는 식으로 우리가 행동해서 오늘 이 어려운 시대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짓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로 언젠가 제가 누가복음 21장을 읽고 있는데 그날 따라서 25절의 말씀이 저에게 아주 강한 인상을 가지고 다가오면서 눈을 떼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 25절 가운데서도 특별히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를 인하여 혼미하며 공고하리라 하는 이 말씀 한마디가 저의 마음속에서 딱 자리를 잡는 거예요. 전에는 이 말씀을 보아도 내용이 뭔지를 모르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넘어간 거예요. 읽고 그냥 넘어갔어요. 어떻게 온 세상 사람들이 바다 때문에 이렇게 여러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때가 올 수 있을까 생각하면 그건 현실성이 너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넘어갔는데 이날 따라서 이 말씀이 저에게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아마 그렇게 된 이유는 금년 들어 신문지상을 통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세상 종말에 대해서 경고하는 과학자들의 글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 과학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세상 종말은 바다가 원인 제공을 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세 징조의 진원지가 바다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고를 염두에 두고 본문을 보니까 이 말씀, 이거 심각한 말씀이구나, 이 보통 두려운 말씀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말씀을 마음에 담고 저 나름대로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걸 설교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오랫동안 고심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본문을 완전히 바로 해석한다고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말세에 관한 본문이나 재림에 관한 본문은 아직도 베일에 가려진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조심을 하지 아니하면 잘못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할 필요가 있거든요. 저도 이 본문을 놓고 설교할 것이냐 할 때 내가 설교하는 내용이 정말 완전한 해석이냐 하고 물을 때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저에게 확신을 주셨어요. 종말론에 관한 설교는 어차피 아직도 많이 베일에 가려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완전 무결한 해석이나 완전 무결한 설교는 할 수가 없다. 부분적으로 깨달은 것만큼만 설교하면 된다. 성령이 주시는 저의 음성이었어요. 비록 부분적이라도 깨달은 것을 전함으로써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깨어서 말세를 준비할 수 있도록만 한다면 그것은 충분히 설교할 가치가 있다 하는 것을 성령이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펴놓고 잘 보세요. 앞뒤 본문으로 분위기로 모아가지고 25절의 내용은 재림 직전에 나타날 세상 종말과 또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것입니다. 이 징조는 위로 하늘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래로 바다에서 나타납니다. 반드시 꼭 순서적이라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어느 쪽이든지 먼저 나타나는 징조를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한으로 이를 성신에 나타나는 징조는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영광이 흔들리리라. 말만 들어도 공포가 먼저 엄습하는 무서운 징조임에 틀림이 없지만은 이 하늘에서 일어날 징조는 아직 현실이 될 조짐이 별로 보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나타나게 되면 한순간에 나타날 수도 있는 징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바다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땅에서는 민족들이, 이 말은 전 세계적으로 하는 말과 같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해서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번역이 우리에게는 좀 실감나게 다가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하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온 세계 사람들이 바다에서 들려오는 파도의 성난 소리 때문에 심리적 공황 상태에 빠지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심리적인 공황 상태가 어떤 것인지 아시죠? 그리고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다 때문에. 왜 그런가? 바다가 변하는 것입니다. 성난 파도 소리도 옛날에 들은 파도 소리가 아닌 거예요. 세계를 불행에 빠뜨릴 수 있는 공포의 대상으로 바다가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이 말씀 속에 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그것만으로는 납득이 안 가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참 놀랍게도 이 예언은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발등에 떨어진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먼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어요. 장래를 염려하는 사람들이 그 시선을 온통 바다로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바다를 살려야 지구가 안전할 수 있다는 소리를 우리는 지금 귀가 아프게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신문지상을 보았겠지만 몇 가지 정리를 해보죠. 국제기후변화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말이에요. 앞으로 70, 80년 안에 전 세계 해안의 30%가 바닷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안도시 3분의 1이 물에 잠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뉴욕이 남아날까요? 부산이 남아날까요? 벌써부터 방글라데시는 얼마 지나면 국가로서 완전히 그 존재가 없어질 것이라는 말까지 나오죠. 1억 6천만 명이나 되는 그 나라의 인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엄청난 일이 지금 세계 도처에 서서히 바다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기상이변, 우리는 너무나 이제 실감나는 사실입니다. 기상이변으로 선진국, 후진국 가릴 것 없이 폭염, 무섭죠? 슈퍼 태풍, 집중호우, 옛날에 들어보지도 못한 말들 아닙니까? 홍수, 해일, 가뭄, 생태계 파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인명피해는 물론이거니와 엄청난 파괴를 불러올 것이라고 과학자들은 진단합니다. 이런 재난은 그 규모가 너무 커가지고 그 규모가 너무 커서 핵무기와 같은 대량 살상무기가 될 것이라고 그럽니다. 3년 전에 인도네시아의 지진의 바다 지진들, 지진으로 인해서 생긴 해일로 인해서 한순간에 30만 명이 그냥 사라져버리잖아요. 대량 살상무기예요. 이런 일들이 바다를 통해서 나타날 위험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극에 있는 그린란드 해안에 야콥스하운 빙하가 있는데 그 빙하가 급속도로 녹아내리고 있는 위성사진을 공개하면서 홀랜드 교수는 이런 말을 했어요. 빙하가 녹아 후퇴하는 속도가 과학자들이 기존에 예상한 것보다 훨씬 빨라서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지금으로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알 수가 없어서 바다만 바라보고 앉아 있을 수밖에 없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북극에 있는 모든 빙하가 녹아버리는 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바다만 쳐다보고 앉아있다. 초조한 과학자들은 지구 종말 5분년이라는 말을 공공연히 합니다. 그리고 지구를 살릴 수 있는 기간은 8년밖에 없다는 말까지 합니다. 우리가 지금 무서운 세대에 살고 있는 것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학자들의 말이 놀랍게도 25절에 나타나는 주님의 예언과 절대로 무관할 수 없다는 것이 저의 깨달음이에요. 너무나 어마어마한 내용이고 너무나 신비에 가려진 내용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만 가지고는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마침 과학자들의 세밀한 연구를 통해서 과학적인 근거를 통해서 이 말씀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자꾸 입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해서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조금씩 조금씩 무슨 말인지 감이 잡히는 거예요. 절대로 가볍게 보고 넘길 수가 없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런 말세의 징조를 눈앞에 두고 한간 이야기만 하면 되겠어요? 예수를 믿지 않냐는 과학자들은 말세가 가까웠다고 야단인데 교회는 오히려 잠잠하고 있다니 안 될 말이죠? 안 될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대비해야 합니까? 물론 전 세계가 힘을 합해서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지구를 살려야 합니다. 이런 노력도 우리가 병행하겠지만은 우리가 좀 더 우리는 신앙인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주님이 무엇이라고 하셨는가를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바로 분별해야 합니다. 36절 말씀을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주님께서는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된다 이런 말씀은 안 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적인 문제예요. 궁극적인 중요한 사건은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 재림을 앞두고 지금 바다에서 징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일을 보면서 또 잘못하면은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해서 영적으로 패배할 수 있는 것을 피하면서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뭐하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줄이면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 보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뭐 너나 할 것 없이 다 자고 있잖아요. 영적으로 둔감해서 무슨 말을 해도 귀에 안 들어오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 깨어있어야 된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 안에 있는 거룩한 성도들을 보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 이 말은 왜 하시느냐? 마땅히 깨어있어야 될 시간에
잠자고 있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2회로 많아질 수 있는 것이 말세입니다. 열처녀 비율을 보시오. 50%가 잠자고 있어요. 이런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깨어있으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34절을 중심으로 해서 깨어있다는 것이 무엇인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않도록 조심하는 게 깨어있는 것입니다. 34절을 우리가 같이 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떡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날이 떡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말씀 잘 보세요. 무엇이 깨어있느냐? 조심하는 거요. 어떻게 뭘 조심하는 겁니까? 내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나도 모르게 세상에 마음을 주고 살지 않도록 조심하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하면요, 방탕함과 술 취함에 마음이 빠져버립니다. 이것은 세상의 쾌락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즐기며 세상 사는데 재미가 푹 빠져, 세상 즐기는 재미에 푹 빠져서 내 마음이 온통 거기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공해 보세요. 돈 좀 벌어 보세요.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참 칭찬하고 여러분을 부러워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나도 모르게 방탕하지 않는다고 자신할 수 있어요? 술에 안 빠진다고 자신할 수 있어요? 즐기고 쾌락을 누리는데 관심이 가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도 모르게 마음이 그리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 사는 재미에 푹 빠지는 사람도 자는 것이지만은 또 하나 있어요. 세상의 염려로, 염려라는 말 있죠. 생활의 염려로. 이 사람들은 삶이 좀 고달픈 사람들입니다. 이런 고달픈 사람들은 밤낮없이 그냥 염려하느라고 마음이 거기에 온통 다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될 것이 하나도 없고 주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세상 사는 삶의 마음이 빼앗기다 보니까 염려의 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밤낮없이 염려함으로써 내 마음이 빼앗겨.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마음이 여기서는 둔하여진다 이랬죠. 잠잔다 하는 말입니다. 잠자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더 놀라운 말씀이 하나 있는데,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홍수 때문에 망했지 않습니까? 그때에 그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주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세상을 즐기는 방탕함과 술 취함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는 일도 있고, 세상의 염려로 마음을 빼앗기는 일도 있지만 또 하나, 정상적으로 우리가 날마다 열심히 해야 되는 평범한 일상생활 때문에도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빼앗겨서 잠을 잘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보면 홍수가 나는 그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다가 홍수가 내렸을 때 다 망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자의 이맘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먹고 마시고 열심히 돈 벌고 자녀 키우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뭐가 잘못입니까? 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고 성도들이 기쁨으로 해야 될 일이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일인 줄 우리가 믿어요. 그러나 여기에 나도 모르게 홀랑 빠져버리고 말세의 징조에 관심이 없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도 없어 그저 땅의 것만 가지고 홀랑 빠져버리면 그것도 우리를 잠자게 만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잠자게 만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잠자는 사람의 상태를 가장 실감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롯의 사위들 아닙니까? 소돔 고모라의 롯의 사위들. 야, 지금 당장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서 이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단다. 빨리 피해야 된단다 할 때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농담이라고 생각했죠. 농담으로 여겼더라. 잠자는 사람의 반응이에요. 아무리 심각한 말을 해도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말세 불감증이죠. 요즘 말로 좀 바꾸면 안전 불감증이죠.
저는 희한한 경험을 한 일이 있어요. 우리 아파트 사무실에서 플라스틱 봉지 안에다가 한 장의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다 끼워서 벽에도 걸어놓고 어디든지 쉽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참 집집마다 배부를 했어요. 보니까 뭐냐면 지진 화재시 대피요령입니다. 나는 16층에 살거든요. 지진 나봐요. 끝나는 거요. 화재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끔찍한 일이죠. 어디로 갑니까? 그런데 지진 화재, 당신이 생명을, 당신이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살고 싶으면 이거 조심해서 잘 읽어두라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보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에 배달이 됐는데도 나중에 보니까 며칠이 지났는데 내가 한 번도 안 읽어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찾아가서 한번 들어보니까 아이고 지진 화재 대피요령, 아이고 그래도 뭐. 그리고는 너무 바쁘니까 던져버리고는 아직도 못 읽어봤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게 어디가 있는지도 몰라요. 세상에 이런 정신나간 짓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소위 안전불감증이라고 그러거든요. 사실 여러분 지진 죽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화재 죽고 사는 문제예요. 누가 내 생명 보장해 줄 거예요. 내가 조심할 수밖에 없고 내가 대피요령 잘 기억했다가 위기 때는 탈출을 해야죠. 그러나 그렇게 중요한 것도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설마 하면서 다른 데 마음이 푹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모습이 뭐냐 하면 조우는 사람, 잠자는 자의 모습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아니 몇십 년 후에 바다에 해안가가 30%가 바다 속에 침수한다는 말을 듣고도 지금도 저 뭡니까? 바닷가에다가 낮은 지역에다 자유무역센터 짓고 있잖아요. 지금도. 다 정신들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말세의 뜻밖의 덕과 같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너무나 무서운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다시 깨어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럼 깨어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골로새 3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다시 한번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마음을 내가 세상에 주지 아니하려고 하면 마음을 어디다가 갖다 두어야 될 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 마음이 그냥 공중에 돌아다니게 되죠. 방황하게 되죠. 그러면 안 되죠. 내가 세상에 마음을 주지 말아야 된다면 세상 대신에 내 마음을 주어야 될 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라는 겁니까? 위의 것. 하나님, 하나님 나라, 주님의 재림, 영원한 천국의 축복. 모든 것을 위에다가 두고 생각하고 거기에 마음이 가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을 위에 있는 것에다가 갖다 놓는 거요. 여러분 믿음이 좋으면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죠? 그런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이것은 자연스럽게 되지를 않아요. 가만히 있는데 되지를 않더라고요. 아무리 중생받고 거룩한 삶을 사는 목사라도요. 인간의 부패한 본성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가만히 있으면은 마음은 꼭 물과 같아요. 물은 항상 어디로 흐릅니까? 낮은 데로 흘러갑니다. 가만히 두면 마음은 나도 모르게 낮은 데로 갑니다. 세상 쪽으로, 세상에 즐기고, 세상의 정욕으로 그냥 정신없이 노는 대로 나도 모르게 마음이 빠져요. 세상 온갖 욕심을 가지고 그냥 실험하는 자리로 나도 모르게 가버려요. 가만히 두면 물처럼 그렇게 낮은 데로 흘러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아래로 흘러가기 쉬운 마음을 위로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경건의 연습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물을 위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펌프질을 해야 하듯이 세상에서 중요한 일치고 여러분 훈련 없이 되는 일이 있습니까? 없죠? 없어요. 언어를 공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체력을 단련하는 것까지 훈련 없이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요. 마음을 위에 것이다 두고 살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해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 이것을 제대로 할 때 아래로 흐르는 마음을 위로 흐르게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훈련하면 좋을까요? 제가 어느 유명한 분의 글을 읽으면서
참 공감하는 것이 있었어요. 현대 사람들 너무 바쁘고 정신없으니까 현대 사람들이 마음을 세상에 두고 세상 일에 그냥 골똘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까? 우리의 분위기가 그렇다고 말이에요. 아무리 아침에 뭐 기도 한 5분 하고 나와도 그 다음부터는 정신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훈련이 좀 필요한데 어떤 훈련이 필요하냐? 고독, 침묵, 묵상이라는 훈련이 필요하다. 저는 여기에 공감합니다. 고독은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하도 바쁘게 사니까 하나님과 나하고 둘이서 독대하는 시간이 거의 없지 않아요. 단둘이 만나서 단둘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마음을 통하는 시간이 거의 없잖아요. 독대하는 시간, 이게 고독이에요. 그리고 침묵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기다림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 듣는 것 같아도 천만해요. 캄캄해요. 정말로 내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침묵해야 돼요. 입만 열면 그냥 자꾸 기도하는 그런 습관보다도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듣기를 위해서 침묵하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한국교회 성도들은 침묵하는 일에 너무 서툴어요. 그냥 입만 열고만 떠들기만 하고 그냥 자기 소리만 하지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하고 싶은데 기회를 주어야지. 내 친구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타고날 때부터 달변이야. 그냥 입에서 말을 쏟아놓는 재미로 사는 거야. 그러므로 그분들은 강단에 올라오면은요 절대 내처럼 탈진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다 흡수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막 말하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이런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하고 앉아 식사를 하면요 90%는 혼자 떠듭니다. 나에게 말할 틈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만나기가 싫어요. 그래서 안 만나요 지금. 5년이 넘었는데도 안 만나요 지금. 혼자 떠드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그런 사람 되기 쉬워요. 계속 혼자 이야기하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침묵하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할 기회가 좀 있을까? 내가 말할 기회가 좀 있을까? 기다리는데도 시간 안 주니까 하나님도 할 수 없이 가만히 계시는 거죠. 침묵 훈련. 그리고 묵상 훈련.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말씀을 마음에 담고 조용히 새기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양식을 삶는 작업이에요. 이게 묵상이에요. 이렇게 고독과 침묵과 묵상이 오늘날 현대 사회를 사는 우리 사회가 마음을 위의 것에다가 하나님에게다 두고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훈련이다. 저는 공감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들으면 뭐 아이고 수도원이나 좀 들어야 되겠네 하는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가 쉽게 하는 방법이 또 하나 있더군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뭔지 아세요? 고독도 침묵도 묵상도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방법이요. 좋죠? 굉장히 좋죠? 성령 암송하는 거예요. 성령 암송을 하면요 24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에 담아놓고 살 수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넣고 24시간 중얼중얼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요, 그 말씀을 암송하는 순간에 나는 하나님과 둘이서 만나는 독대의 시간을 갖게 돼요. 그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에 나는 나도 모르게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돼요. 그 말씀을 암송하는 순간에 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마음에 묵상하게 돼요. 내가 해보니까 그게 좋더라고요. 그런데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교, 기독교 저술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인데요. 이분의 말 참 저에게 와서 닿았어요. 뭐냐면 영적인 훈련 가운데서 하나만 골라서 하라고 한다면 나는 성경 암송을 택하겠다. 그랬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성경 암송은 우리의 생각을 꼭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는 기본적인 방법이 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성경 말씀은 성경 암송은 우리 생각을 꼭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는 기본적인 방법이다. 쓸데없는 잡동사니 같은 걸로 그냥 우리 생각을 가득가득 채워놓는 그런 생활이 아니고 세상에 살면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런 시간이 많이 있더라도 잠시 잠시 그것으로 그 잡동사니를 다 털어내고 우리 생각에 꼭 필요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로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성경 암송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물가에 싱근 나무처럼 싱싱해집니다. 세상 욕에 끌려가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고 우리 마음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힘이 생겨요. 제가 여러 주간 외우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6편 8절 9절 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어디에? 내 앞에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절대 요동치 아니한다. 이러므로 내 마음도 기쁘고 내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그하리라. 아, 이 말씀 여러분 마음에 담고 그러나 안전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런 말씀 외운다고 해서 우리 입사람에게 외우는 티 안 냅니다. 우리 입사람 이 말씀 외우는 줄 몰라요. 지금 전혀 몰라요. 내 혼자 마음에 담고 내 혼자 즐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고독한 시간을 만들고 즐기고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침묵하는 시간을 만들고 즐기고 또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나에게 깨닫게 하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즐기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산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계속 살면 내 생각이 하나님에게 가 있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생각을 세상이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을 세상이 유혹할 수가 없어요. 나의 마음을 단단히 지켜주니까요. 토저라고 하는 위대한 100년 전에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한 말 중에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동차에 작은 바퀴를 달면 속도는 줄지만 힘은 세집니다. 그렇죠? 반대로 자동차에 큰 바퀴를 달면 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빨라지지만은 힘은 약해집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네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돼요. 바퀴의 중심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속도는 빨라지지만, 다시 말하면 바퀴가 클수록 속도는 빨라지지만 힘은 그만큼 약해진다 그 말이에요. 이 원리는 우리가 영적인 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세상 일에는 좀 느리고 약간 좀 모자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대신 내 마음을 지키는 영적인 힘은 강해집니다. 반면에 하나님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면,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지면 세상 일은 재미있게 막 돌아갈지는 모르지만은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은, 내적인 힘은, 영적인 힘은 어떻게 됩니까? 약해진다. 그러므로 고독과 침묵과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대한 줄여서 지금 거리에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그분에게 내 마음을 드리면 내가 영적으로 잠잘 수가 없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길 수가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력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깨어 있어야 될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잠자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외우면서 하나님과 단둘이 산책하는 고독을 한번 즐겨보세요. 주님의 말씀을 외우면서 주의 음성을 듣는 침묵을 한번 여러분이 즐겨보세요. 주님의 말씀을 외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혼의 양식을 마음에 담고 즐기는 묵상을 한번 즐겨보세요. 그러면 우리 모두는 방탕함이나 술취함이나 세상의 염려나 일상생활에 깊이 마음을 빼앗겨서 분하여지고 잠자고 제일 마시는 주님도 영접하지 못하는 불행한 자가 되지를 않습니다. 한 가지 더 여러분 알아두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온 세상이 잠들어 있는 말세에 혼자 깨어 있으려고 하면 병신되기 마침 좋아요. 안 그러겠어요? 다들 자고 있는데 내 혼자 안 자고 왔다 갔다 하면 그 병신이지 뭐예요. 그 뭐가 이상한 사람이지. 온 세상이 다 잠자고 있고 교회 안에도 가보면 잠자는 사람들이 스두룩스두룩해서 날마다 만나면 돈 이야기, 그냥 집산 이야기, 그냥 온통 그냥 땅에 있는 이야기만 쏟아놓는 사람들 틈에서 나는 영적으로 잠자면 안 된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는 산다. 나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기다리면서 바다를 바라보고 말세의 징조를 인식하면서 나는 깨어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은 바보되기만 하참 좋아요.
노아 시대 한번 보세요. 120년 동안 노아가 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니까 그 말씀에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언덕 위에다가 방주 만드는 것을 하느라고 120년 동안 소비했잖아요. 시대에 웃음거리고 아마 그때 매스컴이 있었더라면 아마 이 사람은 완전히 바보 중에 바보가 되었을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긴 세월 동안 방주 만드는 데만 정신을 쏟는 그런 멍청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보가 돼버린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 보면 누가 이긴 사람입니까? 노아가 이겼잖아요. 노아가 이겼어요. 우리도요 잘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당연히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프간에 있는 형제들이 지금 돌아왔어요. 저는 거기서 고생한 형제 자매들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특별히 희생당한 아까운 두 생명 생각하면 가슴이 메여요. 정부와 국민에게 큰 부담을 안겨준 것 우리 한국교회가 머리 숙여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와 그의 복음을 위해 바보가 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그들을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 앞에 바보 됐잖아요. 다들 휴가를 즐기느라고 정신이 없는 무더운 여름철에 자기 돈 써가면서 환경이 열악하고 위험한 아프간으로 날아가는 사람 바보지요. 왜 갔습니까? 사랑으로 봉사하면 그 불쌍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틈새가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을까 하는 단순하고 소박한 마음을 가지고 달려간 거예요. 그 가운데는 몸이 불편한데도 간 사람이 있어요. 갑상선 수술을 한 지도 얼마가 안 되는데 달려간 사람도 있어요. 그 가운데는 여러분 신혼의 방꿈에서 깨어나지 못한 게 아니고 깨어나지 아니한 사람도 달려갔어요. 한참 지금 부부가 즐겁게 살아야 될 시간에 남편 내놓고 내버려두고 혼자 달려간 여자도 있어요. 불신 가정이 다 반대하는데도 갔어요. 심지어 어린 자녀들과 남편을 떼놓고 간 부인도 있어요. 정신 나간 사람이죠.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삶이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사입니다. 여름에 휴가를 가서 쉬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재미있는 오락을 가지고 한동안 우리가 즐기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가족들과 오손도손 시간을 만들고 한여름에 좋은 여가를 즐기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깨어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일상적인 영적인 일상적인 삶에서 매달려만 있으면 만족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어딘가 마음 한 구석이 피어버린 것 같은 생각을 뿌리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얼마간의 시간을 떼어서 아니면 얼마간의 여가를 구별해서 특별한 소명에 몸을 던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는 곳이면 달려가는 것입니다. 위험한 줄도 알고 고생이 될 줄도 알면서도 달려가는 것입니다. 아프간 형제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좀 고상한 말로 이야기하면 그들은 세상 앞에 그리스도의 바보가 다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잠자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만이 깨어있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의 바보가 될 각오도 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에게 오해도 받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하고 바보 같다는 말도 들어야 됩니다. 독일 교회의 양심이고 순교자였던 위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보네퍼라고 하는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의 바보가 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보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바보가 되어서라도 말세에 깨어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재림은 속히 오리라. 재림은 속히 오리라의 긴박성, 도적같이 오리라의 돌발성을 내포합니다. 언제든지 돌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요. 예상치 아니한 순간에 찾아올 수 있는 사건입니다. 재림은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이슈가 될 것입니다.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는 주님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뭐 온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육체, 신령한 몸으로 그는 찾아오실 것이고 거룩한 백성들을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영접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 말씀대로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세의 징조인 바다를 주목하십시오. 바다로부터 시작하여 일어나는 혹독한 어떤 재난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지 모르지만 분명히 알아둘 것은 그 모든 재난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예고하는 확실한 징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끝으로 이렇게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세상에 마음을 주고 푹 빠져서 살고 있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가슴치고 통곡하는 인생 패자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마음을 높은 곳에 두고 하나님께 두고 준비하고 살다가 깨어있으면서 살다가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함께 웃는 승자가 되고 싶습니까? 인생의 승리는 마지막에 누가 웃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재림하시는 주님과 함께 웃는 축복, 영원히 웃을 수 있는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인생의 승자입니다.